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동해 연안에서 스쿠버 다이버를 동원해 수산물을 싹쓸이한 일당 6명이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이버들이 어획물에 부표를 달아두면 어선이 와서 건져가는 수법으로 주위의 눈을 피해왔는데요. 놀랍게도 이들은 단 7일 만에 성게와 뿔소라 등 모두 3.3톤, 시가 4천만 원어치가 넘는 수산물을 잡았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포항 영일만항 앞바다. 모터보터를 탄 스쿠버 다이버가 산소통을 메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조금 뒤 운반책인 어선이 나타나 불법 포획한 수산물 자루를 연신 옮겨 싣습니다. 항구로 옮겨진 자루가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또 이동하자 잠복 경찰의 검거 작전이 시작됩니다. 그 트럭이 움직이면 있잖아. 트럭 잡아야 된대. 경찰이 트럭을 잡아 덮친 곳은 은밀한 작업장. 불법 포획한 성게와 뿔소라, 멍게 등을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숙련된 다이버 3명을 동원한 조직적인 범행으로 단 7일 만에 수산물 3.3톤, 시가 4,200만 원어치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이버들은 물속에서 어획물을 잡은 다음에 자루에 담아서 부표를 띄워서 해상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소형 어선이 따로 가서 그 부표를 건져서 육상으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 후에 다이버들은 모터보트를 이용해서 레저 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해서 입항하고. 포항해양경찰서는 현장에서 붙잡은 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마을 공동어장이 아니더라도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